목표지점 즐길 시간이네. 이케 탐정단의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. 돌대 이런 식으로 도저히 안 되겠어. 마음껏 괴롭혀주자. 어머를 부탁해. 돌대 탐정. 아니, 추리도 완성된 것입니다. 완성된 것입니다. 재장전의 시간. 조금 부족하긴 했지만 만족스러웠어. 미아라, 여기 있어. 그렇네. 잘했어, 윤희. 윤희한테 상 줄 거야? 그건 나중에. 아직 상 받을 정도는 아니니까. 응, 알았어. 뭔데 이게? 발자국? 맞아, 윤희가 찾았어. 이 시대에 발자국으로 랩처를 추적한다고? 세상에, 무슨 원시 시대 사람이세요? 토커티브는 신호가 안 잡히는걸? 토커티브? 랩처의 이름인가요? 그래, 코드네임 토커티브. 그 어떤 랩처의 규격에도 부합되지 않는 특수객체. 우린 그 녀석을 잡으러 온 거야. 이유는? 그것까진 모르겠네. 몇 달 전부터 그걸 잡으라고만 했지 이유까진 안 알려줬거든. 특징은 있나? 교전 이력은? 아무것도 몰라. 실제로 본 적도 없으니까. 언발에 바늘 놓기로군요. 모래사장에서 오줌 누기겠지. 둘 다 틀렸어. 발자국 자체가 워낙 특이해서 추적은 가능해. 그런데 아직까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네. 왜 우리가 추적에 투입된 거지? 너희가 쓸만해 보이니까. 지휘관이 첫 작전에서 사망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? 70%. 두 번째 작전까지 가면 사망 확률은 더 올라가겠지? 아하! 그 기적의 확률을 뚫은 게 우리 지휘관님이다? 그래서 슈엔인지 슈크림인지가 우릴 부려먹는다? 정답이야. 몇 명이지? 응? 이렇게 일회용으로 사용된 지휘관이 지금까지 몇 명이나 있었지? 모르긴 몰라도 40명은 넘을 거야. 굉장하네. 나도 CEO나 할걸. 우리도 회사나 차릴까요? 그럴까? 지휘관, 죄송합니다만 작전을 거부할 순 없습니다. 3대 회사의 CEO는 방주에서도 특별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. 일개 지휘관과 희화 스쿼드가 어떻게 할 순 없습니다. 주의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. 라저. 자, 그럼 이 발자국을 따라서 추적을 계속해볼까?